시대의 자화상, 우리 시대의 소설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같이 공부할 작품은 김훈 작가의 칼의 노래입니다. 우선 먼저 지난주에 우리 선생님께서 질문하신 구효서 작가의 오감 소설을 소개해달라고 하셔서 제가 그것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오늘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자료가 있는데요. 보충자료 보시면 끝부분에 마지막 페이지에 제가 26쪽입니다. 지난주에 공부했던 구효서 작가의 풍경소리는 소리, 즉 인간의 오감 중에서 청각을 중요한 매개로 어떤 인생과 인간과 자연과 우주를 관통하는 어떤 깨달음에 도달하기 위한 그러한 구도적인 주제를 갖고 있는 소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성, 소리, 성, 소리의 감각을 매개로 한 작품이고요. 그 위에도 오감, 구효서 작가가 한 편씩 발표한 작품을 공교롭게도 올해 7월 20일에 이것을 모아가지고 하나의 책으로, 단행본으로, 소설집으로 출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조사해보니까 바로 이 웅어의 맛이라는 제목으로 문학사상사에서 2022년 7월 20일에 이 다섯 편 플러스 한 편인데요. 목차를 보시면 색은 이제 시각적 감각이죠. 은결, 길편지라는 작품이고요. 성은 바로 소리를 매개로 한 풍경소리.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한 작품입니다. 중편소설이죠. 향, 그것은 후각인데요. 육두구향이라는 작품. 미, 이것은 미각인데요. 웅어의 맛입니다. 이것이 이제 이 작품집 전체의 제목으로 다시 사용되었습니다. 촉은 카푸네라는 좀 특이한 단어를 가지고 촉감을 매개로 한 어떤 깨달음을 다루고 있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섯 가지가 오감인데, 그래서 다섯 개의 이 작품을 이제 한 번에 모아서 이 책을, 단행본을 내었습니다. 마지막 법이라고 하는 이 작품이, 제목은 밤춤인데요. 이 감각과 이 이치, 법은 이치, 뭐, 때로는 뭐, 진리,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니까요. 이 법과의 관계만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면, 구효서 작가가 풍경소리뿐만 아니라 다른 작품들, 즉 오감을 소재로 한 오감소설의 전체적인 공통점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작품, 책, 소설 속의 문장을 뭐 각각 조금씩 인용했는데 지금 우리가 이것은 시간 관계상 건너뛰고요. 27쪽에 마지막에 이제 하나의 도표로 그려놓고 있는 이 그림을 보시고 한번 관심이 더 있으신 분은 이 책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감이 위에, 동그라미 위에 있고요. 그것이 색, 성, 향, 미, 촉, 이렇게 오감과 관련된 감각적 부분입니다. 그런데 법이 그 아랫부분에 사실은 더 근본적인 어떤 하나의 일종의 뭐 깨달음이라고 할까요? 의식이라고 그럴까요? 그래서 거기에 의식이라고, 글자가 잘 안 보입니다만, 의식이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효서 작가가 생각하는 이 풍경소리뿐만 아니라 다른 이 오감을 소재로 한 작품들에서 이 감각과 의식의 관계를 이렇게 설정하고 작품을 형성화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풍경소리를 예를 들면 그 소리, 그죠? 풍경소리, 바람소리, 새소리, 물소리, 그러한 소리의 감각이 인생과
자연과 우주의 이치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의식적 측면 혹은 깨달음의 측면에 어떤 매개가 된다. 사실은 그 감각만을 이제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감각을 해방시켜서 이 법에 도달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주에 선생님이 질문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했고요. 이제 오늘 공부할 김훈의 칼의 노래입니다. 순서를 조금 바꿔서 우리 이 보충교재를 먼저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 스크린을 통해서 조금 더 심화학습을 하는 식으로 약간 순서를 바꿔서 해보겠습니다. 1쪽을 보시면 제가 오늘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김훈의 칼의 노래라는 이 소설 작품 하나를 공부하는 것이 1차 목적인데 그 1차 목적을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조금 더 우리 선생님들과 같이 한 단계 더 생각해 볼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2단계로 이런 이 관점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강의의 한 관점입니다. 역사와 문학예술의 비교입니다. 잘 알다시피 칼의 노래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생애를 담고 있는 역사소설이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이제 역사적 사실을 혹은 역사적 인물이나 역사적 사실을 원본으로 삼아서 소설적 상상력 혹은 허구를 가미한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역사소설입니다. 김훈의 칼의 노래뿐만 아니라 역사소설이라는 소설의 한 유형이 있어서 그동안 많은 역사소설들이 창작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이제 2단계입니다. 1단계는 이 칼의 노래라는 소설, 장편 소설 하나를 잘 같이 공부하는 것이고요. 2단계는 역사적 사실과 소설적 창작과 이제 3번을 보시면요. 이제 영화로도 이순신 장군의 생애가 형상화되고 또 TV 드라마로도 그동안 많이 형상화됐기 때문에 그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1단계와 2단계 전체적인 강의의 틀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잠깐 1페이지에 있는 이 전체적인 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원본입니다. 즉 이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개인으로 보면 전기적 사실입니다. 이순신의 생애가 이 소설의 원본이 되고 또 드라마나 영화의 원본이 됩니다. 그것이 이제 역사소설 혹은 역사영화, 역사드라마의 기본 구조죠. 그런데 우리는 간혹 이 영화나 드라마 혹은 소설에서 역사 왜곡이라는 말을 간혹 듣습니다. 실제 역사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닌데 이제 허구를 가미하는 거죠. 즉 이제 소설적, 문학적 혹은 예술적 상상력을 개입시켜서 변화를 줍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심해지면 왜곡이 일어나서 역사가 왜곡된다고 하고 비판을 하는 경우들을 우린 종종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생각에는 역사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인데 이 문학과 예술은 주관적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왜곡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제 일반적인 상식에서는 이 얘기가 맞는데 조금 더 우리가 문학 예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역사적 개인의 전기적 사실이나 시대의 역사적 사실은 외형을 다루고 있습니다. 외형을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것은 객관적으로 일어난 사실인 것처럼 우리는 생각되는데 문학과 예술은 그 외형만 다루지 않고 그 내면을 다루게 됩니다. 특히 이제 이 김훈의 칼의 노래가 중요한 특징을 가지는 것은 실제 그 여러 명량대전이라든지 노량해전이라든지 이런 역사적 사건들을 경험하는 이순신 장군의 그 인간적 고뇌, 그 깊은 내면의 무의식과 의식의 고민을 상당히 인간적으로 그려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역사가 하지 못하는 일입니다. 역사는 인간의 내면까지 탐색을 하지 못하거든요.
외형적인 사건을 객관적으로 다루죠. 그래서 반드시 역사는 객관적이기 때문에 우월하고 문학과 예술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열등하다. 즉 우위를 그렇게 설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문학예술은 역사가 말해주지 못하는 그 내면의 진실을 더 깊이 파고 들어가서 탐색할 수 있다. 그래서 독자들에게 그걸 보여줄 수 있다.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뭐 작품이 바로 김훈의 칼의 노래. 그 중에 하나가 꼭 김훈의 칼의 노래만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문학예술은 그런 점에서 역사 못지않게 중요하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첫 번째 같이 생각해 볼 만한 것이고요. 이제 3번을 보시면 대체로 이제 영화나 드라마가 원본이 역사적 사실이라면 그걸 바로 드라마나 영화로 만들기보다는 소설이나 요즘은 또 이제 애니메이션, 그죠? 만화, 웹툰이라 그러죠? 요즘은 또 영화나 드라마를 웹툰을 소재로 많이 영화를 만듭니다. 그것은 현실을 그대로 드라마나 영화로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 현실을 소설이나 웹툰이나 또 다른 어떤 장르로 형상화한 것을 다시 영화로 혹은 드라마로 만드는 2차 가공입니다. 일종의 2차 가공. 그래서 1번이 원본이고 2번이 1차 예술이라면 3번은 2차 예술입니다.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TV 드라마고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제 2단계로 가면 이제 앞으로 자세히 살펴보려고 하는데 바로 이 이수신 장군의 생애를 소설로 형상화한 김훈 작가의 칼의 노래가 TV 드라마 불멸의 이수신 거기 이제 소개되어 있습니다. 104부작 엄청 긴 오랫동안 방영한 것인데 2004년에요. 자, 지금 연도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김훈의 칼의 노래는 2001년에 나왔거든요. TV 드라마 불멸의 이순신은 2004년에 방송되었습니다. 2005년까지 거의 1년 동안. 그리고 최근에도 이제 화제가 되고 있는 김한민 감독의 영화 명랑이 2014년에 나왔고요. 이 명랑은 우리 한국 영화 중에 흥행 1위를 기록한 엄청난 시청 관객들을 불러 모은 화제작입니다. 그런데 한산 이것이 2022년 올해 나왔고요. 앞으로 이제 계획된 것은 이 두 편에 그치지 않고 3부작을 만들겠다는 것이 김한민 감독의 계획이거든요. 그것이 이제 바로 노량대전에서 이순신 장군이 전사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앞으로 만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김훈의 소설 칼의 노래와 TV 드라마 불멸의 이순신 그리고 영화 명랑이나 한산, 용의 출연 같은 작품의 관계성, 영향관계 이것도 한번 생각해보고 소설의 장단점과 TV 드라마나 영화의 장단점을 비교해보는 것도 생각해볼 만한 것이고요. 역사적 사실로서의 원본과 소설적 창작과 그 다음에 드라마나 영화로 창작되는 과정에서 얼마나 변형이 일어났는가, 역사적 사실을 얼마나 예술적 상상력으로 변화시켰는가 이런 것도 비교해볼 만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매주 공부하는 작품을 이제 한국문학평론가협회와 KBS 뉴스9에서 같이 제작한 공동 기획하고 제작한 동영상을 우리 같이 보는 시청각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시청했었는데요. 이 김훈의 칼의 노래는 이 KBS 쪽에서 김훈 작가에게 의뢰를 했을 때 건강상의 이유로 인터뷰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영상은 찍지 못했어요. 다만 이제 우리 시대의 소설 50편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KBS 홈페이지에 이 김훈의 칼의 노래와 작품론, 대표평론가가 작성한 작품론이 지금도 게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본론으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 선생님들 조금
시청각 자료를 한번 같이 살펴보기 위해서 지금 명랑과 한산 용의 출연입니다. 요 김한민 감독의 영화 두 편에 대한 그 예고편 여기서 같이 한번 살펴볼 텐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하실 부분은요. 영화가 명랑이 2014년에 나오고 한산 용의 출연이 2022년에 나왔는데 실제로 역사적 사실은 명랑의 이 사건보다 한산 용의 출연 이것이 더 5년 정도 역사적으로 앞선 시기입니다. 그래서 영화는 지금 오히려 명랑을 찍고 나서 그 이전으로 돌아가서 한산을 찍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노량을 찍게 되면 그것은 다시 앞으로 와서 이순신 장군이 전사하게 되는 그 이제 최후의 장면을 다시 앞으로 영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서를 바꿔서 한산부터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명랑을 잠깐 같이 보고 또 공부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1단계는 이 김문 작가의 칼의 노래라는 소설을 우리 함께 공부하는 것이 1단계 오늘의 목표고요. 목적이고 두 번째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단계는 소설과 영화 혹은 드라마의 이 장단점도 같이 한번 생각, 왜냐면 소재가 같은 이순신 장군이니까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지만 지금 화면을 봤기 때문에, 동영상을 봤기 때문에 역시 드라마나 영화는 여러 가지 뭐 장단점이 있겠지만 이 웅장한 이 영상, 즉 스펙테클, 스펙테클이라고 하는 것은 시각적 영상을 얘기하는데요. 역시 이제 영화의 장점은 이 음향과 시각성 이런 것을 종합한 어떤 우리의 감각을 압도하는 그러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잠깐 예고편을 봤는데도 굉장히 몰두하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이 김훈 소설의 장점은 인간의 내면, 이순신이라는 주인공의 내면의 그 고뇌, 그죠? 인간적인 어떤 마음의 깊은 섬세한 그 묘사를 이 소설적 문장을 통해서 아주 세밀하게 그려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영화나 드라마가 외형적인 어떤 이 배우의 연기만으로는 다 표현하지 못하는 이 인간 내면의 섬세한 감정과 고뇌를 담아낸다는 점에서 소설은 또 그 장점이 있다고 보고 김훈이 그것을 아주 높은 수준으로 성취했기 때문에 이 김훈의 칼의 노래가 독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쪽으로 가서 크게 이제 이 전기적 사실과 소설적 형상화와 그 다음에 영화의 형상화 이렇게 비교를 공부를 진행하면서 곳곳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부터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생애를 그리고 활동을 주로 임진왜란 때 해전에서 성공하고 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업무술수에 휘말려서 공직에서 물러났다가 다시 그죠 백의종군 하면서 이제 이 영화는 시작되거든요. 아, 이 소설은 시작되거든요. 칼의 노래. 시작은 백의종군부터 시작되고 노량해전에서 전사하는 장면까지가 이 소설의 전체 줄거리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제 우선 전기적 사실을 먼저 살피기 위해서 지금 제가 조사한 것을 여기 자료에 실었습니다. 그래서 꽤 긴데요. 이것은 지금 다 읽진 않고 관심을 가지고 이 전기적 사실은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역사적 객관성에 입각해서 역사적 기술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 검증이 된 역사적 객관성 혹은 역사적 사실로서 정리가 된 것입니다. 제가 조사한 것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에서 제가 조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분량이 긴데 다른 어떤 인물보다 이순신 장군은 이렇게 자세하게
한국민족문화대백과에서 정리를, 역사적 사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 소설에서도 중요한 사건으로 등장하고 영화에서도 가장 중요한 사건은 역시 임진왜란 때 이 해전이겠죠. 대표적인 바로 해전이 명량대첩입니다. 그것이 이제 여기 나오죠. 1597년 선조 30년입니다. 을뚤목이라고 하는 이 해협에서 이것은 이제 전남 진도와 육지 사이의 해협입니다. 일본 수군을 대표한 바로 대첩입니다. 그래서 대첩이라고 이름이 붙은 것입니다. 명량대첩입니다. 자, 이 내용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고, 다 읽지는 않고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1597년 정유재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원균이, 이 건은 조선의 수군이 대부분 패하고, 그래서 유성룡이 간곡히 건의해서 이순신은 다시 삼도 수군 통제사로 복귀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바로 배경이고요. 10쪽을 보시면 명랑을 지키기 위해 8월 29일 벽파진으로 이동하고요. 적의 정세를 탐지한 이순신이 정면으로 명랑을 등 뒤에 두고 싸우는 것은 불리하다고 판단하고, 울뚤목입니다. 명랑이. 그러니까 여기 조선 수군을 우수영 해남군 문내면인데 이쪽으로 이동시켰습니다. 그리고 일본 수군이 명랑으로 진입하는 이런 형세로 일종의 전략을 짠 것입니다. 일본 수군의 수로 통과를 저지하려 하자 조류가 남동류 방향으로 바뀌어 흐르고 일본 수군은 이순신이 타고 있는 전선을 포위하는 기세였다. 이렇게 돼 있고요. 조금 건너뛰어서요. 방향을 바꾸어 흐르기 시작한 조류는 소수의 전선이 활동하는 조선 수군에 비해 많은 전선을 그리고 있던 왜군에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조류를, 바다의 조류를 최대한 활용한 그런 전략을 짠 것이죠. 이 해전의 승리로 이순신이 지휘하는 조선 수군이 10배 이상의 적을 맞아 협수로의 조건을 최대한 이용해, 이것이 이제 바로 울뚤목의 해협의 조류를 이용한 그런 전략으로 대승리를 이끌어낸 명랑대첩입니다. 이것이 이제 조금 전에 잠깐 시청한 김한민 감독의 명랑이라는 영화의 중심 사건이 되는 것이죠. 이제 노량해전입니다. 바로 다음 해입니다. 1598년이니까 바로 선조 31년, 1년 후에 이순신과 진린이 이끄는 조명연합함대입니다. 조선과 명나라가 연합을 해서 이제 이 일본군과 이 노량에서 노량 앞바다에서 싸우게 되는데 일본을 역시 대파한 그런 해전이 되겠습니다. 11쪽 보겠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노량 해전에서 이순신 장군은 승리했지만 적의 총탄을 맞고 전사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뭐 역사적인 사실이기도 하고 또 이제 소설에서도 영화에서도. 그러니까 소설과 영화는 기본 역사적 사실을 근간으로, 즉 토대로, 뼈대로 삼고 거기에 어느 정도 허구를 가미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김훈 작가는 이 카레노래 시작 부분에, 앞부분에 어디까지가 역사적 사실이고 어디서 어디까지가 소설적 창작이다 라는 걸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등장하는 여성도 이제 한 명 등장하는데 이제 이 소설에요. 그 부분은 자기가 창작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역사적 사실과 소설적 창작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여기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진이라는 이름의 여성이 등장합니다.
여진이라는 여성은 이순신의 난중일기에 등장하는 실명의 여인이다. 이순신의 난중일기도 역사적 사료로 이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겠죠. 김훈 작가도 그랬을 테고요. 그래서 이 소설을 썼을 테고 김한민 감독도 영화를 만들면서 역사적 사실은 다 연구를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러나 28쪽에서 32쪽 사이에 기술한 이순신과 여진의 관계는 글쓴이가 지어낸 것이다. 이 여진이라는 여성과 이순신 장군의 이제 남녀 관계가 이제 등장하는데 이것은 창작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자신이 밝히고 있습니다. 예. 조금 넘어가서요. 11쪽입니다. 그래서 왜군은 명량해전에서도 패했지만, 대패했지만, 바로 이 노량해전에서도 패배하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 임진왜란, 정유재란의 이제 장본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병사하게 되니까 철수하게 됩니다. 일본 군이 조선을 떠나서 다시 철수하게 됩니다. 이때 수륙 합동 작전을 펴서 외교에 주둔하고 있는 외군 고니시 부대를 섬멸하기 위해서 이순신이 그냥 못 보낸다는 거죠. 이제 철수하는데 그 테러를 막고 전투를 벌이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도 이순신 장군은 대단한 장군이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노량해전이 바로 그렇게 해서 펼쳐지게 됩니다. 이순신의 예견대로 노량수로와 외교 등지에는 500여 척의 외선이 직결해 협공할 위세를 보였다. 200여 척의 조명 연합수군을 거느린 이순신은, 그러니까 외선은 500척이고요. 조선과 명나라의 연합수군은 200척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적으로는 13척. 이 원수만 무찌른다면 죽어도 한이 없습니다. 라고 하늘에 빌고 전투태세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순신과 진리는 전투를 독려하고 일본 수군 선박 200여 척을 침몰시키고 100여 척이 납포되었다. 납포는 이제 포획한 거죠. 총 500척 중에서 일본 선박 200척은 침몰시키고 100척은 포획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패잔선들이 간원포 쪽으로 겨우 달아나는, 이런 역시 대성을 거두게 된 것이 노량해전입니다. 노량해전을 끝으로 정유재라는 막을 내렸다. 이렇게 역사적 사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살펴본 것은 1번 이제 역사적 사실로서의 이순신 장군과 그 해전입니다. 대표적인 해전 두 개의 해전, 명량 대첩과 노량 해전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작품, 소설 작품 김훈의 칼의 노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2쪽입니다. 작가 소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김훈은 언론인, 즉 기자 출신입니다. 여러 신문사, 잡지 기자 출신으로 글을 썼습니다. 그러다가 나이가 많이 든 이후에, 40세 이후에 소설가로 등단을 하게 됩니다. 자, 거기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한국일보에서 기자로 일했고요. 또 시사저널, 국민일보, 한겨레신문, 사회부 부국장급을 지냈고요. 1994년에 첫 소설을 발표하게 됩니다. 빗살 모니터기의 추억이라는 소설을 발표하고 이제 소설가로 활동을 시작하게 되는데, 상당히 나이가 중년의 나이에 이제 기자 생활에서 소설가로 이제 변신하게 됩니다. 제가 줄을 끈 부분 보시면 중요한 부분 줄을 세 군데 끊었죠. 한번 보세요. 12쪽. 2001년에 자, 이것이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순신을 재조명한 역사소설 칼의 노래입니다. 이것을 2001년에 책을 내고 바로 동인문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평론가들에게도 높은 평가를 받고 독자들에게도
사랑을 받았습니다. 많이 이 책이 팔렸다고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독자들이 많이 이 책을 읽었다. 2001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07년에 자, 이게 이제 역사소설이니까 우리 한국 역사의 영웅들을 소설화하는 그런 작업을 그 이후에 물론 역사소설만 쓴 건 아닙니다. 예, 다른 소설들도 써서 상도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특히 2004년에 화장이라는 작품으로 이상문학상을 받았고요. 또 언니의 폐경이라는 작품 2005년에 황순원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소설을 발표하면 높은 평가를 받아서 상을 계속 받았던 것이죠. 역사소설만 쓴 건 아닙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칼의 노래이기 때문에 역사소설에 초점을 맞추면 2007년에 바로 병자호란을 맞아 인조가 남한상승에 고립되었을 때의 이야기를 재구성한 남한상승. 이것도 유명한 작품이죠. 남한상승이라는 작품으로 또 역시 이 대상문학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역사소설, 중요한 역사소설만 이제 정리한다면 2001년에 이순신 장군을 소재로 한 칼의 노래, 2007년에 인조, 병자호란을 소재로 한 남한산성. 이 작품도 영화화 되었습니다. 그건 좀 이따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만큼 화제작이었던 거죠. 그 밑으로 쭉 내려와서 제가 밑줄 건 부분만 보겠습니다. 자, 칼의 노래는 2001년에 나왔던 것을 앞에서 소개했고요. 그 다음에 현의 노래가 2004년에 나오니까 바로 남한산성 2007년 앞에 가야금의 명인 우럭의 이야기를 다룬 현의 노래, 이것도 역사소설입니다. 우럭이라는 인물을 칼의 노래와 대응하는 현의 노래입니다. 칼의 노래는 무인들의, 그죠? 이순신 장군이라는 무인의 어떤 기상을 형성화한 소설이고요. 현의 노래는 우럭이라고 하는 예술가의 생애를 다루고 있는 역사소설입니다. 그래서 순서로 보면 2001년 칼의 노래, 2004년 현의 노래, 2007년 남한산성, 이렇게 전개되는 김훈 작가의 시리즈 역사소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우리 공부하는 칼의 노래를 중심으로 이 역사소설들 몇 가지를 정리하고 또 영화화 됐기 때문에 그것도 간략하게 살펴보고 이제 칼의 노래를 자세하게 살펴보는 순서로 그 다음 진행해 보겠습니다. 13쪽입니다. 보충자료 1번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칼의 노래가 2001년, 현의 노래가 2004년, 그 다음에 2007년에 이제 세 번째 역사소설이죠. 남한산성입니다. 자, 이것도 자세하게는 살펴보지 않고 대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병자호란 당시에 남한산성에 갇힌 인조. 인조는 주전파와 주화파의 다툼 속에서 무기력한 어떤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 속에서 조선은 삶과 죽음의 기로에 놓입니다. 죽어서 아름다울 것인가, 살아서 더럽혀질 것인가, 이런 어떤 명제를 놓고 이 역사소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역사에 오르지 않은 등장인물들을 또 흥미롭다. 그래서 여러 역사에 기록되지 않은 어떤 인물들까지도 이 남한산성이라는 역사소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간의 그 내면까지도 그리고 이 역사가 기록하지 않은 어떤 작은 인물들의 모습까지도 다 세밀하게 그려내고 있어서 이 소설은 드라마, TV 드라마나 영화와는 또 다른 장점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작가의 말이 여기 잠깐 소개되어 있습니다.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1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훈 장편소설 남한산성이 나온 지 10년을 맞았다. 10년에 걸쳐 100세를 찍었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개정판이 나온 것이
나온 것이거든요. 이 초판이 2007년에 나왔고요. 10년이 지나서 2017년에 개정판을 내면서 이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가 김우는 이 책은 소설이며 오로지 소설로만 읽혀야 한다라고 전제했습니다. 아울러 실명으로 등장하는 인물에 대한 묘사는 그 인물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역사적 사실이라는 뼈대 위에서 소설적 상상력을 상당히 많이 피와사를 가미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칼의 노래도 마찬가지고요. 현의 노래도 마찬가지고 남한산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2단계에서 이 김훈의 역사소설과 영화로 만들어진 남한산성을 비교해 볼 간단하게 이제 이건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영화 남한산성은 2017년에 황동혁 감독이 감독을 맡아서 제목도 그대로 남한산성으로 이병헌이 최명길 역을 맡고 김윤석이 김상은 역을 맡고 박해일이 영화배우가 인조를 맡고 고수가 스날세 역을 맡아서 출연했습니다. 성의 공격을 피해 남한산성으로 숨어든 임금과 조정이 고립무원 상황에서 47일을 보내야 했던 이야기를 역사 속 이야기를 영상 속으로 펼쳐낸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황동혁 감독이 이 영화를 만들면서 원작을 밝힌 것입니다. 김훈의 역사소설 남한산성이 원작이다. 그것을 영화화한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밝혀서 이것은 공식적으로 원작은 김훈의 남한산성입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보게 될 이제 두 편의 작품은 공식적으로 원작이라고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영향을 받은 작품입니다. 아마 영화 보셨을 텐데요. 남한산성 이후에 다시 김훈 작가가 흑산이라는 역사소설을 쓰게 됩니다. 이게 바로 실학자 정약전의 생애를 소재로 흑산도에, 유배시 흑산도에서 물고기를 연구한 실학자 정약전을 인물로 주인공으로 다루고 있는 역사소설입니다. 이 흑산도 2011년 학고제에서 출간됐는데 김훈 작가의 역사소설의 이 시리즈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남한산성 이후에 이 흑산을 쓰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것도 자세하게는 지금 뭐 살펴보기 시간이 없으니까 15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간단하게만 큰 틀에 얘기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5쪽 보시면 흑산은 18세기 말과 19세기 초 조선사회의 전통과 충돌한 정약전, 황사영 등 바로 실학자들이죠. 지식인들의 내면 풍경을 다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훈이 정약전과 조카 사이이자 조선 천주교회 지도자인 황사영의 삶과 죽음에 초점을 맞추고 이 흑산이라는 소설을 전개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정약전은 자산어보라는 의료생태학 서적, 거의 우리나라에서는 최초의 일종의 이제 사전이죠. 물고기 사전이죠. 자, 여기서 이제 줄거리에 쭉 보시면 이 정치적 상황과 또 왜 유배를 당했는지 그리고 흑산도 유배를 중에서 어떻게 물고기 연구를 하게 됐는지 그런 얘기들이 줄거리에 등장합니다. 역시 이제 영화화된 작품하고 조금 비교해 보겠습니다. 2021년이니까 작년이죠. 작년 3월에 이준익 감독이 자산어부라는 영화를 만들어서 개봉합니다. 이 자산어부의 주인공과 등장인물, 중심인물들이 바로 이 흑산의 중심인물과 거의 이제 유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창대라는 인물, 이 젊은이가 나오거든요. 이 창대와 정약전 간의 이 관계, 일종의 스승과 제자의 관계라고도 할 수 있고, 이 독특한 관계가 이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중심 스토리를 이룹니다. 그런데 이제 흑산에서도 이 창대가 등장하거든요. 소년 창대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적으로 원작이라고 할 수는 없어도 영화 자산어부는 김훈의 흑산에 어느 정도는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산어부는 이준익 감독이 연출을 했고 설경구와 변요한이 주연으로 변요한이 이제 그 창대 젊은이 창대로 등장하죠. 설경구가 정약전으로 등장하고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준익 감독은 공식적으로 이 원작이 김훈의 소설 흑산이라는 기록이 공식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준익 감독은 인터뷰하면서 기자가 물어보니까 김훈의 소설 흑산과 김덕일의 저서 정약용과 그 형제들 정약전이라는 인물을 이제 정약용의 형제니까요. 이라는 책을 열심히 읽고 공부했다. 그래서 이 영화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작이라고는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지난번에 우리 선생님께서 하얼빈에 대해서 한번 질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얼빈이 바로 올해 김훈 작가가 발표한 작품이거든요. 이 연장선에 있습니다. 역사소설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한국 역사에 영웅이 될 만한 인물들을 지금 시리즈로 계속 내고 있는 것이죠. 이순신,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정약전, 그리고 남한산성에 이제 나오는 인조,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안중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큰 맥락 속에서 하얼빈이라는 작품이 다시 올해 출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고 작가의 말도 있고요. 앞으로 이 하얼빈이 영화화 될 것인지 이것도 우리가 하나의 관심사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작품 소개로 사실은 이것이 이제 오늘 중심인데요. 시간이 좀 갔기 때문에 빨리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작품 소개입니다. 앞에서 얘기한 내용들은 건너뛰고 이미 아시는 부분 혹은 앞에서 한번 얘기한 것은 건너뛰어 보겠습니다. 자 위에서 18쪽 중간쯤입니다. 작가는 그 싸움의 과정에 사무쳐 있는 칼의 고뇌와 울음을 그래서 칼의 노래입니다. 무인의 그 심장 그리고 심중의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어떤 고뇌를 이 소설은 아주 섬세한 문체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나 드라마가 이 소화할 수 없는 그런 소설적 장점을 보여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른 내용은 이제 이미 아시는 내용들이고요. 원균이 이순신을 대신하여 삼도수군 통제사 자리를 차지했던 1597년부터 이제 이 소설은 시작합니다. 그래서 백의종군하는 이 장면부터 시작을 해서 명랑대첩을 지나서 노량해전에 전사하는 그 장면까지가 이 소설의 줄거리입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18조 밑에서 일곱째 줄입니다. 이순신의 정기적 사실을 꼼꼼하게 복원한 것 이상으로 전투에 임하는 이순신의 심정 그리고 장군으로서의 고뇌 이런 것이 잘 나타나 있고요. 이 소설에서 혈육의 죽음을 대하는 심정 아들이 죽거든요. 면이라는 이름의 아들 이 죽음을 당하기 때문에 그 아들의 죽음에 얼마나 애통해하는지 이런 내면의 심정도 나타나 있고 여인과의 통정 이것은 이제 실제 역사적 사실이라기보다는 소설적 허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김훈 작가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걸 밝히고 있습니다. 까지도 작가의 상상력으로 채워넣었다. 그래서 이순신은 무엇보다도 칼로 상징되는 무, 이제 문무할 때 무, 무의 단순성. 이것이 최고도로 집약된 그런 인물로 등장합니다. 예, 또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19쪽. 이게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적 업무술수 속에 모함을 받아서 이순신이 직책을 내려놓고 나중에 백의종군하는 그 전세가 불리하니까 다시 백의종군하는 그 상황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순신 작가는 이순신이라는 역사적 인물의 실존적 고뇌를 담백하고도 유려한 문체로 표현했다. 이것이 이제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2번에 가면요, 여기 중요한 이제 이순신의 명언이 등장합니다. 이것이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이 책에는 이순신 장군의 친필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이순신 장군이 남긴 명언이죠. 이 제가 갖고 있는 이 책은 지금 두세 권 정도 이제 출판사에서 나와 있는데, 제가 갖고 있는 책에는 이 기록이 남아 있어. 아, 이 사진이 그대로. 예. 거기도 있죠. 예. 그러니까 너무나 유명한 글입니다. 아, 명언입니다.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 전쟁에 임하기 전에 자신의 이 각오를 이렇게 붓으로 쓴 것이죠. 이것이 유명한 이순신의 명언입니다. 자, 이제 줄거리가 제시되어 있고요. 줄거리는 대체로 아실 테니까 이걸 또 반복하는 것보다는 바로 이제 작품의 특성으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제가 여러 가지 지금 뭐 영화나 영화와 소설 그리고 전기적 사실과 비교하는 그런 얘기를 조금 곁들여서 했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분 휴식한 다음에 조금 토론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진도를 나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지루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한 10분 휴식하고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